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내용은 우리의 가정생활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생활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내가 지금 꾸려왔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되짚어보며 또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지 또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아왔는지가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가정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뭐가 있었죠? 구약성경입니다. 바로 그 구약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어디서 알아보냐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창세기 1장을 펴십시오. 1장을 펴놓고 제가 지적하는 말씀마다 보시면서 말씀을 음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또 거기에 모든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과 근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의 그 중심에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모든 것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겠다. 벌써 이거 아닙니까? 배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럼 요게 다루는 말씀이 쫙 1장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근원과 시작의 그 의미, 이것을 세밀하게 해야 돼요. 가정은 너와 내가 만났으니, 이 가정, 이 집안과 이 집안이 만나서 살이 서로 간에 융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간단한 융합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토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끼리 만들려니까 부싸움도 나고 뭐 권태기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 이혼하는 시기다, 이 시기가 제일 위험하다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고 다 보면은 그러한 문제고 뭐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 이것이 눈에 띄는 기록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다 짝을 이루게 해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성경은 이게 바로 7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거를 깊이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졸려요. 창세기부터 읽을래니 모세오경 가다 졸고 읽다 보면 졸고 그걸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기초된 모든 것을 알아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신 그곳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딱 합치면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합치면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의 말씀은 딱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된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의 각 단계, 그 단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 1장 다 피셨죠? 그럼 제가 부르는 구절만 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부르는 구절 3절에서 4절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벌써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거든. 뭘 만드셨어요? 무틀 땅.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대요. 땅, 바다, 빛. 이렇게 만드시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뭐 땅, 바다, 빛, 또 채소, 풀, 씨 가지는 열매 막 다 만드시는 거야. 철저히 하나씩 18절 가봅시다.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밤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자, 만드시고 좋았더라.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또 봐요. 안 만드신 게 없어요. 아주 골고루 골고루 세밀하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주의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의 물질의 땅에서 바다에서 다 쓰는 온갖 동물, 식물, 뭐 이런 짐승, 가축 뭐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막 당신이 혼자 즐거워하신 거예요. 이거 뭐냐, 놀이터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창조의 아름다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기, 아유 그거 뭐 만들어. 근데 이 창조의 아름다움,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벌써 여기서 만들어진 역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 창조의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여러분들 들을 때 이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좋아하죠. 여러분 뭐 만들고 이게 막 이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내가 완성돼 놓고 완전 이거 하나님의 노래소리 같아. 이때 노래하시잖아. 내가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는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덩실덩실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기분이 너무도 보았을 때 우리도 좋은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러더니 마지막 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좋았더라 해서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아까 뭐라 그랬죠? 7일에 창조했어요. 7일까지 만드는. 그럼 여기 여섯째 날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읽으셨죠? 거기에서 창조의 여섯 번째 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니라 하셨습니다. 하시니라. 자, 내가 내피를 짓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어놨더니 암수 짝을 맞춰서 다 지어놨는데 이제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모든 걸 들고 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사역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인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그것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 동물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생물들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이름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주고 있고 단 한 가지 또 확연하게 완료되지 않은 하나 있죠. 창조의 요소. 아담이 이름을 주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배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주고 인간이 다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이 동물들 만드는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인간이 다스려라. 이름을 주고 만들어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름을 줬죠? 아담이, 근데 그 뒤로 뭐가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바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은 혼자였고 불완전체였다. 어? 완전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돕는 배필, 자신을 보완해 줄 사람, 보필해 줄 사람, 이 아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아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 닮은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존재를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창조, 모든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들 마지막 단계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뺍니다. 아담이 자고자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하와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부인. 어? 말하잖아.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를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담에게도 데리고 오셨어요. 22절 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제 만다 데리고 왔으니까 아담이 화를 봤어요. 화를 봤다가 처음 본 그 순간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와, 내 짝이다. 다른도 다 이름 죽었는데 다 짝이 된, 나와 놓았었는데 짝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딨어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내 짝이 왔는데.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신부 만나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좋죠? 우와, 기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외친 거예요. 춤을 춘 거예요. 막 내 뼈 중에, 자기 뼈에서 만든 건 아나 봐, 아담이.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23절로 이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재밌죠? 1장 2장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딱 하나가 되면서 명령하십니다. 둘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혼자 생육할 수 있나요? 번성할 수 없잖아요. 하와가 있어야만이, 독역자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동반자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명령,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최초의 가정이 모든 가정의 기본 틀, 바로 이 표본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가져야 하는 목적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남녀가 이 완전 아담과 하와가 공존이에요. 공존하는 삶이에요. 둘이 하나예요. 남이야 묻힌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인용을 하셨어요. 바로 이 구약 창세기 때 이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 시절에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두 몸이 한 몸은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입술에 부르던 말, 이 세체로 악한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남을 해꾸자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성해야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항상 모든 인류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결혼 생활과 또 이 가정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충족한 삶의 방식의 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이 살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 바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교회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쭉 믿는 자들에게 왔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 등불이 돼야 된다. 바로 세상에 등불이 되라 하셨죠? 말라래 그릇과 햇바가리에 두는 불이 아니라 등불이 아니라 집안 가정 위에 톡하니 서서 모든 걸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가정이 잘 돼야 이 기본적인 단위, 사회적인 이 사회에 나와서도 기본적인 단위가 세워지듯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생활과 또 모든 결혼생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야 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생활도 이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남편은 부인을 교회로 교회를 위하듯이 또 교회를 위하여 닦고 쓸고 닦듯이 해야 되고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대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규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고 계세요. 그런 말씀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그 가정, 거듭난 가정. 그럼 하나님께서 손수 정리하시고 또 손수 계획하시고 그 만드신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추구하며 따라갈 때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 향하여 받으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활, 형제, 자매, 또 많이 살아가는 그 가족 아니면 또 분할해서 서로 따로 살더라도 언제나 기본적인 이 정신과 모든 영혼의 기본은 다 주님께로 취하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책을 쓰신 분 누구?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의미 있고 언제나 충족한 결혼 생활, 그것과 가정을 또 꾸리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가져야 할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꼭 룰, 법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따라 순종하시며 기뻐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윤리, 기준, 또 뭐 가정의 그 법률, 거기에 따라 살지를 못해요. 내 기분이 먼저 나와요. 내 성질이 먼저 나오고 내 기분 나쁜 것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살다가 깨지고 이혼하려고 하고 뭐 한다. 자, 그래도 뒤늦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돌아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정의 법률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바로 이러한 것이 충만하다면 그 원만한 가정생활과 모든 것을 또 결혼생활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결혼도 안 했어요. 나는 혼자 살아요. 홀몸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요즘 뭐 비혼주의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건상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나는 또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러면 구 이와 같이 창세기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과의 부부관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만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 성령 충만.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함으로 가서 어떤 신비의 이상한 것을 호기심에 이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충만함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 그럼 어떤 걸까요? 또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배를 받고 내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나의 행동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난 전혀 다른 일로만 살아가요. 할 때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은 아, 술 먹지 말래 이것이 아니고 자 물론 술도 심하게 취할 정도로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밥에 먹는 요리에 그 포도주도 쓰고 소주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소주 쓸 때 못 써요. 음식할 때 음식 냄새 안 나라고 비린내 나지 말고 나쁜 거 독소 소독되라고 소주도 넣고 해요. 요리할 때 또 포도주도 고기 먹을 때 한 잔씩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음식에는 독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모든 것이 가미되고 맞추는데 그거를 부어라 마셔라 많이 마시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 맞춰서 몸에 좋게끔만 하라고 그런 것을 과용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기독교인이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받았어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배받고 충만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항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명심 명심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야만이 모든 가정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또 나의 결혼생활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도 살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 있거나 성령님의 명령에 불순종, 그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불협만 일어날 것입니다. 불협파업만,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투닥투닥투닥투닥. 기쁨은 없고 맨날 은혜 다 깨먹고 기분 나쁜 거, 어두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빛으로 나오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는 많은 것을 고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에 어떻게 온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멘.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자. 아멘. 오늘의 말씀, 이것을 꼭 지켜가시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으로 하답을 하셨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한 주간 모든 가정생활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